오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오늘의 축구 앱과 오늘 축구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우측 승부 예측. 예, 우측 승부 예측이 좀 개편을 했다라고 합니다. 짧게 짧게 정착하게 되면은 경기 수를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바꿔가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얘기해서 나가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당첨자가 무려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 경기 모두 다 맞추신 분이 두 분. 두분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했고요. 김경애님께서 존얼마킹 책을 받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박신준님도 세 경기 다 맞추셨는데 소정의 사은품을 드릴 수도 있다라고 오늘의 축구 대표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분데스리가 19라운드 주요 경기 승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경기는 바로 도르트문트와 켈른의 경기입니다. 한 줄평. 꿈이 데뷔전을 치른 홀란드. 두 경기 연속 대박 칠까? 너무 긴가요? 아니, 이 경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후반기 개막전에 홀란드가 아주 그냥 대박을 쳐버렸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56분경까지만 하더라도 도르트문트가 1대3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홀란드가 교체 출전하자마자 183초 만에 데뷔골을 넣었고요. 25분 만에 해트트릭을 장식을 했습니다. 홀란드가 만 19세 5개월 28일에 나이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거거든요. 1965년 베르톨드라는 프랑크푸르트 전설적인 공격수 그 이래로 분데스리가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요. 데뷔전에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는 최연소고요. 데뷔전에 교체 출전한 선수는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 등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그 슈팅 세 개가 다 골로 연결됐습니다. 역시 홀란드가 괴물 공격수다라는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승격팀 켈른 같은 경우는요. 이 팀이 승격팀이다 보니까 좀 만만하게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4연승을 기록하면서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팀이 왜 그걸까 최근에 4연승을 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찍은 게 있으니까요. 그 영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르트문트가 그 한동안 켈른에게 상당히 약했는데요. 하지만은 그 최근에는 켈른 상대로 3연승을 올리고 있고요. 도르트문트가 그 마지막 켈른에게 홈에서 패한 게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 정도입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 는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어쨌건 도르트문트가 위고요. 최근에 아무리 켈른의 기세가 좋다고 하더라도 홀란드가 가세한 도르트문트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완성된 모습도 보이는 느낌이고요. 거기다 도르트문트 홈에 상대 전적까지 다 합치면은 도르트문트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와 파더보른의 경기입니다. 권창훈, 세 경기 연속 키커즈 베스트 11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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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는 전반기 막판 죽음의 일정 때문에 세 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등 다소 고전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마인츠하고의 후반기 개막전에서 권창훈 선수의 선제골에 힘입어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권창훈 선수는 전반기 최종전이었던 샬케하고의 경기에서도 교체 출전해가지고 페널티킥 얻어내면서 2대2 무승부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커즈로부터 교체 선수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베스트 11에 뽑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 개막전 마인츠하고의 경기에서도 선제골 넣었다고 했고 공중볼도 7회를 획득하면서 출전 선수들 중에 가장 많이 획득했고 슈팅 3회 공동 1위, 키패스 3회 공동 1위, 또 드리블 돌파도 3회, 공격 전반에 걸쳐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두 경기 연속 키커즈 베스트 11에 뽑혔거든요. 예, 현재 그 최하위에 위치한 파더보른 같은 경우는 승격팀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후반기 개막전에도 레버쿠젠에게 1대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양팀의 그 분데스리가 맞대결 전적은요. 1승 1무 1패로 동률입니다. 프라이부르크의 1승이 권창훈 선수가 분데스리가 데뷔전이었거든요. 후반 교체 출전해가지고 데뷔골까지 넣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대1 승리에 기여를 했었는데요. 프라이부르크의 최근 기세 또 권창훈 선수의 좋은 컨디션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과 샬케의 경기입니다. 바이에른은 샬케에게 전통적으로 유난히 강하다. 바이에른은 그 후반기 개막전 헤르타 베를린하고의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그 이 경기에서도 바이에른 뮌헨이 60분경까지는 무득점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30분 남기고 4골을 몰아쳤거든요. 최근 바이에른의 경기들이 다 조금 이런 식이에요. 프라이부르크하고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였다가 인저리 타임에 2골 넣으면서 거기서 3대1로 이겼었고요. 볼프스부르크하고의 경기에서도 계속 0대0 무승부였다가 경기 종료 6분 남기고 2골 넣으면서 2대0으로 이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첫
플랜은 조금 잘 못 짜가지고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에 조금 전술 변화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선수 교체를 통해서 대량 득점을 가져가는 모습을 반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샬케는 그 지난 메넨글라드바흐하고의 후반기 개막전에서 2-0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시즌 무득점에 그치던 최전방 공격수 브루크슈탈러의 부진이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였는데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임대 영입한 그레고리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와서 1골 1도움 그러면서 이제 샬케의 큰 고민거리를 덜어주게 됐습니다. 예, 이 경기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왜냐면 샬케가 이번 시즌에 경기력 자체가 워낙 좋거든요. 그레고리치가 가세하면서 약점도 완벽하게 메웠어요. 그럼에도 이 경기 저는 바이에른뮌헨의 승리를 예상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바이에른뮌헨이 홈인데다가 전통적으로 샬케에게 강합니다. 실제 그 바이에른이 최근 샬케 상대로 5연승 포함해가지고요 15승 3무 1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바이에른뮌헨이 분데스리가에서 독보적인 뭐 1강 소리를 듣더라도 샬케도 나름 전통의 강팀이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샬케가 유난히 바이에른뮌헨한테 약하기 때문에 바이에른뮌헨의 승리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모두들 설날 준비한다고 많이들 바쁘실 텐데요. 설날에 다들 뭐하고 지내실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당연히 분데스리가 경기 봅니다. 여러분들도 설날은 분데스리가와 함께 권창훈 선수의 골 소식을 기다리면서 권창훈 선수도 축구 팬들에게 골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오늘 축구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오늘의 축구 앱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